지난 연말 붕어빵 라이브 커머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웃음을, 출출한 시민에게는 맛있는 행복을 전했던 춘천 MBC. 그날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엔 새로운 배달에 도전했습니다. 붕어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길거리 간식의 양대산맥 호떡입니다. 제작진의 배달 투어는 이번에도 모두에게 따뜻한 소확행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핫한 호떡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넉넉한 인심과 믿음직한 품질로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춘천 후평 1단지 시장. 오늘도 부지런한 상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모락모락 하루도 빠짐없이 풍기는 사람 냄새. 그 안에 이 시장의 아이콘이자 주민들 사이의 맛집으로 소문난 시장 호떡집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스튜디오. 지금 저희가 오늘 어디에 와 있죠, 지금? 여기는 이 춘천 시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후평 1단지 시장의 호떡집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네, 또 사장님이 이 호떡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보니까 이게 맛이 없거나 아니면 좀 식었다 싶으면은 팔질 않는다고. 아, 진짜. 아, 정말요? 네. 맛없게 먹으면 다음에 안 먹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많이 길거리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길거리 맞아요. 음식인 이 호떡을 맛보지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저번엔 무료로 배달을 했지만 이번에는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원부터? 네. 1,000원이면 1,000원이지. 1,000원부터는 또 뭐죠? 이제 겨울날 연탄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저희가 배달료 받은 것들은 연탄 기부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와, 그래서 연탄 기부요? 네. 그래서 최소 1,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은 만큼 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탄을 기부를 하실 때마다 이제 저희가 좀 리액션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1연탄일 땐 저희가 어떻게 하죠? 일단 이제 감사합니다. 절. 어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춤을 잘한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네. 5연탄일 때는 저희가 성함과 이름 방송 자막으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연탄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막으로 나가고. 네네네. 또 저희의 있는 리액션 다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다 드리는 걸로 하시죠. 그럼요. 그럼 우선은 병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0연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큰 절 받으시죠. 아이고, 큰 절 받으시죠. 네. 하고. 호떡. 사랑해요. 후한 배달비에 감사드리며 총알 배송. 굳이 추운데 멀리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더 좋은 일에도 쓰니까 겸사겸사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날다람쥐님께서 호떡 추운데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네, 추운데 수고하십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하나도 안 쳐졌어요. 몸들 지금.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더워요. 네, 어유 와중에 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춘천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쉬워요. 제가 거기까지 배달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호떡에다가도 아이스크림을 넣고 이렇게 앙 먹으면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아이스크림 한 조각을 호떡을 두 개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두 개당 하나씩, 두 개당 하나씩 아이스크림을 곁들여서 배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맛있다. 화장님 이렇게 옆에서 일해주시는데 너무 웃기면 죄송한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짐은? 또 리액션 드려야죠. 합곡리에서 또 연탄, 1연탄 아유 감사합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한쪽에서만 굽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태기동 쪽에서도 굽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이 같은 경우는 태기동이랑 더 가까우니까 아마 그쪽에서 맞아요. 갈 거예요.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네. 먹고 싶어도 잘 못 사 먹었는데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방송이 있어서 네. 시켰는데 배송까지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쉬지 않고 이어지는 주문에 열심히 달리는 배달의 제작진. 대학교, 경찰서, 소방서, 병원까지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배달비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깜짝 호떡 선물을 보낸 학부모님까지 치즈도 일단 좋고 또 아이들이 이제 오후에 남아있는데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맛있는 호떡을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자전거가 고장나는 사태 발생. 하지만 페달은 멈춰도 배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시켜 먹었는데 네. 5개 중림동 10분 만에 왔어요. 슈퍼맨인 줄. 네. 아 진짜 이 제작 아 우리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슈퍼맨이시죠. 그러니까요. 아주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보통 평상시에는 어떠요? 얼만큼 팔리나요? 평상시에는 많이 팔리는데 오늘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평상시에도 많이 팔린다. 방송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와, 저기 노인정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네네네. 조금 식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놓고 가져가서 여럿이 많이 잡수라고 5천 원만 바꿔줄게요. 내가 오! 이거 다요? 응. 어머님이 정이 많으셔요. 진짜. 네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이제 1분 뒤면은 네,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네, 라이브 네. 커머스 마감입니다. 1분 남기고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는데요. 마지막 호떡까지 잘 챙겨보내고 무사히 생방 종료. 네 오늘 또 이렇게 팔아봤는데 어머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네. 저희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옆에서 재밌게 해가지고 진짜요? 네. 또 어머니의 오늘 손맛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얼마나 팔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244개를 팔았어요. 야. 네,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요. 네. 배달료는 얼마나 나왔죠? 7만 2천 원 나왔으니까 네. 우리 연탄으로 72개 정도는 네.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배달 제가 나머지 제가 네. 기부할게요. 어? 아유. 어? 어머님이 네. 72개? 네, 네. 72개. 28개 제가 같이 할게요. 아 그래서 총 100개를 100개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너무 마음도 따뜻하시고 네. 인심도 좋으시고 그 마음 배달하러 갑니다. 선생님들 마음을 담아서 좋은 거를 잘 쓰여야 되길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만세! 지난 연말부터 이 봉사가 다 취소가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봉사를 못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부하는 것도 많이 줄었죠. 근데 또 어르신들이 올겨울도 엄청 추웠잖아요. 추우면 어르신들이 이제 연탄 요청은 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도 그렇지만 많이 어려웠죠.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학생들이 연탄 봉사를 하러 찾아왔는데요. 우리의 이인영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호떡 배달에 이어 이번엔 연탄 배달에 나섭니다. 혹시나 깨질까 조심스러운 발걸음. 연탄 기부는 많이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날러야 될 봉사 인원들은 없어가지고 되게 어렵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가서 용기를 내서 한번 배달해야 되겠다 단체로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한 개당 3.65kg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지만 연탄도 맞들면 낫다. 오늘 이렇게 또 연탄 봉사를 하러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하면서? 너무 행복하죠. 이게 삶의 의미가 아닙니까? 아까 막 찡그리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요, 저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증거 자료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게 연탄을 본 적 있으세요? 직접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좀 처음 보고 처음 해보는 거네요. 그죠? 어느새 마지막 연탄까지 배달 완료. 이 온정이 집집마다 따뜻한 연기가 돼 피어오르겠죠? 지글지글 팬 위의 호떡이 뜨끈뜨끈한 연탄이 돼 쌓였던 마술 같은 하루. 우리가 열심히 배달한 건 호떡과 연탄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여전히 공기는 차갑지만 이웃들의 온정이 있어 남은 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